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볼때 제2의 인생이라 또는 생의 전환기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모작 또는 산모작 인생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생애 전환기를 보니까 두번 있어요. 40세 때한번 있고 66세 때 생애 전환기다 이렇게 정해서 그 나이 되면은 건강을 좀 점검해보고 또 다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장래를 계획하라. 그래서 두 생애 전환기를 정해놨습니다. 위대한 멈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아홉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홉 가지는 독서, 글쓰기, 여행, 취미, 공간, 상징, 종교, 스승, 공동체 아홉 가지의 일들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준비했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독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교양이나 정보 지식을 넓히는데 독서가 인생을 변화시킨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독서는 성경 말씀이 제일 많이 적용될 것 같아요. 성경책을 많이 읽고 신앙의 깊이를 더 우리가 이제 돈독하게 할수 있다는 것. 또한 여행도 있습니다. 여행은 어떤 중년 부부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배낭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하는 내용을 책으로 써서 작가로 등극했고 여행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지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그 취미 생활이 두 번째 직업이 됐다. 그래서 취미와 더불어 직업도 생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잡한 도시, 이런 서울이라든지 도시 지역에서 떠나서 농촌이나 어촌으로 귀농 또는 귀화해가지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돈벌이를 병행하는 현상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자연에서 답을 찾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상징성, 상징,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이제 제2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자폐아를 가진 어머니가 자폐아를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자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자료도 찾고 또 자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전념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자폐아 전문가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부모들에게 조언하고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이제 전문가로서 코칭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인데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 내면 세계이면서도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인간 밖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므로 우리가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므로 인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래서 종교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스승이 없어져요. 내가 스승입니다.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또는 선생님 아래에서 교육받을 때가 행복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 하는 생각을 들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각박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 줬으면 과거의 부모님처럼 또는 선생님처럼 나에게 인생의 길을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스승은 없지만 나름대로 존경하는 인물을 하나쯤은 마음에 두고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받아서 내 인생의 길을 인생의 후반부를 잘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스승을 두자 이런 말도 있고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서로 뜻과 목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공동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또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나 과일로 건강 밥상을 차려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저녁 때 다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TV에서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또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공동체 또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삶을 살아가는 좀 더 나은 생애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그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의 후반부, 제2의 인생,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가 버렸고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 전환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옛것과 새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된 삶이고 새것은 거듭난 삶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인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 존재의 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이제 코끼리 얘기를 들었는데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본능이랍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코끼리가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 그쪽으로 몰려간대요. 그래서 코끼리 상아 수집꾼들, 코끼리 상아가 비싸죠.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코끼리가 마지막으로 죽는 장소를 찾으면은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코끼리의 무덤 마지막 장소를 찾아가서 그 상아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사필 규정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원래 다시 태어난다. 다시 두 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뜻 그대로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원초적인 상태, 더 훨씬 그 전의 상태인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세상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모작 인생이나 또는 생애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죽음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남은 태초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종교와 예수 신앙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제2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와 신앙을 구별해야 돼요. 종교와 예수 믿음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는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그 믿고 숭배할 수 있는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이단까지 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중에서 내가 믿을 신을 택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입니다. 일본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800만 개가 있대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딱 생각해서 자기에게 꽂히는 거, 그걸 신으로 만들어요. 그게 무슨 동물이든지, 돌이든지, 나무든지, 사람이든지, 뭐 귀신이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영물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에 딱 꽂히면 그게 자기 신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몇 개나 되냐면 800만 개가 된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신사, 그 신을 숭배하는 신당이 신사인데 신사만 해도 12만 개.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 내지는 무속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신을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골라서 숭배하고 이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천주교가 좋아. 그래서 천주교를 종교로 선택해서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개신교 다니다가 천주교로 갔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천주교는 엄숙하고 조용하고 유난을 떨지도 않고 또 뭘 해라 뭐 하지 말라 강요도 하지 않고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천주교에 갔다고 그럽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또 절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간에 왜 가느냐 그랬더니 아 교회 가가지고 실망한 게 많대요. 그래서 절에 갔는데 절에 가니까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갔다가 와도 되고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냥 가서 절하고 오면 되니까. 또 시주돈도 박해 시주함에 있으니까 안 내도 되고 내도 되고 뭐 부담이 없고 더구나 가면은 고운 공기 무공의 공기를 마시고 또 거기서 주는 절밥 절에 세주는 밥이 있대. 그 밥을 한 끼를 먹으면은 건강해지는 것 같고 아주 몸도 신선해지는 것 같아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에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절에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단에 빠졌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가정사 뭐가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니까 그래서 좋고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는데도 도움을 줘서 좋다. 그래서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그런데 다 헛다리예요. 천주교 교리는 개신교보다 훨씬 까다롭고 봉사활동으로 천국을 간다고 말하기 때문에 처음에 천주교 다닐 때는 부담이 없지만 점점 천주교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봉사나 헌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죽은 자를 위한 봉사, 헌금이 무언의 압박으로 들어옵니다. 천주교에서는 봉사라면 못 견뎌요. 그리고 헌금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개신교도 많지만 어쨌든 많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부담이 없지만 갈수록 어떤 그 중생의 의미와 책임이 무겁고 깊이 들어가면은 적어도 불교 절에서 절간에서 이름 좀 내려면 집은 한 채 바쳐야 그래도 절에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사이비는 다 거짓말이에요. 개신교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친절과 사이봉사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의 마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신교도들은 어떻습니까? 개신교도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이 종교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가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 신앙은 종교라든지 여러 논리, 세상의 이론을 훨씬 뛰어넘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또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다든지 다른 종교로 갈아탄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개신교를 종교로 택한 거예요. 나는 개신교를 종교로 택하겠어. 이제 어디 가면은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개신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닌다면은 절을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이나 사이비 교주에게 가는 사람이나 조상신을 섬기면서 동네 사당에 가는 사람이나 다 같은 종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다 같은 종교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인 노릇을 하는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발부둥 치지 않고 그냥 기복주의로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교회 가면 좋은 일 있을 거야. 다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종교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진리이고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반드시 선택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비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니까 서로
우리 형제 자매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주교하고 개신교 그 본질은 완전히 달라요. 천주교고 개신교고 그냥 종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음을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해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진정한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이름 외에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소와 목적을 세상이 아닌 이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죄와 마귀의 종노릇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천국을 시민권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먹고 마시고 살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어디 뭐 학교를 간다든지 어디 가면은 부모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애가 사고 나지 않을까 잘 놀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일하면서도 그 관심은 거기가 있죠. 애가 잘 지내고 있나.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애들에게 매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항상 매여 있어야 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직장생활 하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누구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늘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거듭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살면서 거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고 현주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일을 한번 살펴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듭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물과 성령이다.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잘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였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부자에다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육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고 육으로 들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육으로 들으면 육적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해 살아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육신으로 들려서 내 영혼이 굶주려요. 내 영혼이 막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은 편한데. 그런데 영으로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도록 하는 일을 누가 도우시냐?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숨결이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장례를 해드렸는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은 것이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잠시 말씀을 나누겠는데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 영향을 받을까요?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아빠 엄마 영향을 많이 받죠. 아빠 엄마에게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부모의 말과 생각과 삶과 사고방식, 물론 부모보다 더 위에 있는 조상들의 생각과 삶이 부모에게 흘러내려와서 아기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상이나 부모의 죄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모도 죗된 생각, 죗된 욕심, 죗된 사고방식으로 그 아기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또는 부모의 생각이나 삶을 답습하면 그 아이도 똑같이 죗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유전이라고 그러죠. 유전자가 같아서. 유전자라는 것은 DNA를 말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유전자가 같다는 것은 그 부모의 습관, 생각, 사고방식, 종교, 모든 삶을 몽땅 그대로 몸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세포에 이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그 착한 니고데모도 그러한 죄된 유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누구든지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아주 대단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탁월한 유전자. 모세 율법, 그 부모들도 바리새인들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이고 그 부모로부터 타고난 재능과 학식과 뛰어난 머리와 그리고 건강과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니고데모가 타고났지만 그러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유전을 끊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조상과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의 유전자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유전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조상과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의 유전자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유전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면서 물을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무슨 의미냐면 물은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삶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죄 고백을 하죠. 죄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교인에게 물 세례를 주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물 세례를 친히 세례요한에게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로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증거가 짜릿하게 뭐 전기가 오듯이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아멘, 내 영혼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 하고 응답하면 내 안에 계세요. 짜릿하거나 뭔가 막 진동이 오거나 뭔가 하늘문이 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고 성령님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옛것은 다 죽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한 거듭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는 말을 또 한 가지 비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남선녀가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좋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은 막 성질이 나오죠. 그 속에는 본성이 나옵니다. 그럼 싸우고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막 그러고 다투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부부가 되면은 내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남자니까 또는 여자가 약하니까 여자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서 반반씩 양보하고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부예요. 서로 맞추지 않으면 깨집니다. 역시 거듭남도 예수님과 또 성령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부부와 거듭남이 다른 점은 부부는 서로 반반씩 양보해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지만 그러나 거듭남은 나는 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온전하십니다. 나는 영이고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싸워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아닌데요. 저는 그게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싸우면은 이거는 거듭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어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계속 싸우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건데 괜히 했어. 야, 우리 갈라지자.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해서 결국은 신앙을 떠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간섭받고 뭐 예수님 따라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나왔다가 나중에 갈라져서 그냥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는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을 반씩 섞어서 사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는 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조상이나 부모의 피를 물려받고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된 유전자를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도 과거에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죄된 유전자들이 내 세포 속에 내 생각 속에 막 박혀있는데 이게 금방 뽑혀집니까? 과거로부터 임박힌 육체의 죄된 생각을 단번에 제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 하시는가? 성령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갈등을 해결해 주세요. 저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저를 권고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저에게 그럴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또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나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잘못된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남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늘 무의식 중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장소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문득문득 성령의 음성을 듣고 혹시 내가 잘못된 곳에 있으면 또 하나님의 꾸짖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길을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반드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